준비물은 가벼운 운동화 하나입니다. 볼거리 가득한 서울의 숨은 골목길 퀵3를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서울 TV 구독자 여러분, 투어캐스터 최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잖아요. 이 가을이 참 짧다는 걸요. 요즘 같은 가을철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옛 추억을 소환하기에 딱 좋은데요. 서울의 어느 골목을 걸어야 깊어지는 이 가을 감성을 꽉 채울 수 있을까요? 저만 따라오세요. 따뜻한 니트의 계절이 왔습니다. 니트와 함께 톡톡한 모직치마의 조화라면 가을에도 여성스러움을 한껏 뽐낼 수 있죠. 추울수록 이렇게 따뜻한 소재의 옷을 챙겨 입고 가을을 느껴보세요. 통일동에서 자하문로를 따라 쭉 내려가다가 창성동 미로미로 오른쪽 골목길로 살짝 꺾어볼까요? 온통 노란색 세상이 펼쳐지는 창성동 미로미로 골목과 마주하게 됩니다. 벽과 전봇대, 계량기, 파이프, 심지어 쌓아놓은 벽돌들까지 모두 노랗게 칠해놓은 미로미로 골목에 들어오면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듯한 기분으로 골목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미로미로 골목이 저를 동화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줬다면 원서동길을 걸을 때는 타임머신을 타고 개화기로 돌아간 기분이 듭니다. 옛 한옥 사이로 보이는 카페와 공방들이 옛것과 신문물이 묘하게 뒤섞인 개화기 시대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거든요. 중구 필동과 남산골 한옥마을 일대를 걷다 보면 무려 8개의 미술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명 스트리트 뮤지엄이라 불리는 이곳은 회화 설치, 미디어 아트 같은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자유분방하게 전시해 놓았대요. 연중 무휴, 새벽 6시 반부터 이길 새벽 3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입장료까지 무료니 스트리트 뮤지엄을 꼭 한번 걸어볼 만하죠. 이 순서대로 골목길을 쭉 지난다면 마지막에는 방배동 42길이 나옵니다. 이 거리는 월급 전날에 절대 가지 마세요. 각종 주얼리샵과 인테리어 소품샵, 고세 옷가게 등 탕진각이라 하죠. 사고 싶고 갖고 싶은 것들이 넘쳐나거든요. 이 구매 욕구만 잘 참을 수 있다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겠죠? 동화 속 주인공이 되었다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갔다가 예술 작품을 구경하고요. 쇼핑까지 걸을수록 새로운 재미가 뿜어나오는 서울 골목길 투어. 뭐 하세요? 아직 출발 안 하셨어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강풀의 순정 만화, 아파트, 바보 등등 대한민국 웹툰계의 큰 획을 그은 만화가 강풀.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는 인기 만화가 강풀의 만화들을 마을 곳곳의 벽화로 재현한 강풀 만화거리가 있습니다. 강풀 작가가 그린 만화 속 명장면을 벽화 50여 점으로 꾸며놓은 강풀의 만화거리는 그림과 함께 만화 속 명대사들도 만나볼 수 있어요. 만화거리에서는 벽화를 배경으로 한 줄만한 커플 사진을 남기기에도 제격입니다. 물론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뭐 어떤가요? 셀카봉 하나면 솔로도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고요. 만화거리 중간중간에 위치한 카페와 음식점에 들려서 배를 든든히 채울 수도 있고요. 벽화거리를 모두 둘러본 다음에는 근처에 위치한 성내 전통시장에 가보는 것도 또 하나의 훌륭한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맛집, 술집, 카페, 옷가게. 홍대 하면 을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소비의 거리라고만 생각했던 홍대 앞에 고즈넉한 벽화 골목이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 연인 100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 오늘의 연애. 그 속에 등장하기도 한 홍대 벽화 거리는 홍대의 정문, 홍문관 오른쪽에 위치한 작은 꽃집 사이길로 들어가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피카소 거리라는 별칭이 붙은 이곳은 그래피티 아트부터 순정 만화를 재현해 놓은 듯한 남녀의 이야기가 담긴 벽화, 작가의 의도가 궁금해지는 추상화까지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의 벽화를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벽화 골목을 걷다 보면 홀린 듯 들어가 커피 한 잔이 마시고 싶어지는 개성 가득한 카페들이 많이 보입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예술가 감성을 깨우고 이 가을날 좋은 풍경과 함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다면 홍대 피카소 거리를 추천합니다. 서울 곳곳에 숨어있는 걷기 좋은 길,
눈앞에 펼쳐지는 색다른 풍경에 저절로 발걸음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서울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스팟을 찾아서 돌아올게요. 비지서울TV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